이제 조마문이 희망이냐고요? 물병이 물 받을 수 있냐고요? 어? 그건 안 해봤네. 생각해보니까 한번 해보자. 이따가 쓸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. 테베스 집을 하나 찾았다. 아, 이게 배드 엔딩을 보신 분이 계세요? 나 엔딩이 여러 개인지도 몰랐네. 큰일났다. 제대로 해야겠네. 그 플레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? 아, 여기 숨을 수 있네. 자, B반 갖고 A반까지 보면 된다. 오! 야, 얘 피야! 신발에 피 묻었네. 어떻게 겉옷에 저렇게 피가 낭자하지? 5시간? 앤디 보겠네 오늘? 가만 있어봐. 뭐야, 여기도 A반도 잠겼어? 모바일은 아프리카가 오류가 많기 때문에 PC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모바일은 오류가 많아서 화면이 안 보이고 그래요. 프레임도 저하가 있고요. 야, 여기 1층은 뭐 볼 게 없다. 1-D반으로 가보자. 지하는 없지? 와, 씨발! 야, 이건 아니지. 와! 와, 야, 이거 너무했어, 선생님.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죠. 이거는 진짜. 야, 야, 야. 야, 이거 아닐때라. 목숨 하나밖에 안 남았어. 와, 미쳤네. 오, 깜짝 놀랬다. 도아니님 한게 고마워요. 아니, 야, 와, 개무서워. 야, 내가 일부러 한바퀴 돌아서 간거거든. 저기 그 뭐야, 일부러 저방 들어가 보려고. 와, 근데 대기하고 있어. 대박이네. 대기하고 있어. 한 바퀴 돌았는데 안 따라오고. 야, 미쳤네. 아, 저 선생님 뭐야? 이건 다 한번 여기 찾아보고 다시 저장해야겠다. 선생님이 제일 무섭네. 선생님이 쌩얼이 아니라 노얼이야. 노얼. 얼굴이 없어. 이거 뒤져봤나? 저긴 못 갈 것 같아. 1-D반은 못 가는 게 나아. 안 가는 게 나아. 안 가는 게. 잠깐, 이거 어느 쪽에 소리가 나는데? 온 김에 물 한번 떠보자. 여기서 가방이 있는 아이템. 자, 물병을 사용하기. 뭐야, 물 마셨어! 체력이당 스태미너가 찬 건가? 아, 이게 지금 저거네. 체력 회복시키는 아이템이구나. 아, 나는 뭐 저런 건 줄 알았지. 자판기에서 사 먹을 수 있네. 난 이게 뭐 필수템인 줄 알았네. 뭐 물을 담아서 나중에 뭐 깨야 되고 이런 건 줄 알았어. 소미칩이 세미칩이 돼 있어. 그쵸? 자, 이제 3층으로. 2층은 다 봤으니까 일단 2반에 들어가서 세이브 먼저 하자. 또 잠겼어? 칠판 좀 찾아야겠는데. 와, 저 소리 나네.
잠깐만. 먹어, 먹어, 먹어. 일단 세이브부터 하자. 나 무서워서. 아, 세이브 못하게 막아놨어. 이제 온거 같지 않냐? 발 소리가 나. 2층에 있었는데 3층으로 오셨네? 이게 뭐 그런 거 있냐? 혹시 조명 비치면은 더 오는 거 아니야? 500원 하나 찾았다. 나이스.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? 아니야, 이게 왼쪽을 다 뒤져야 돼. 그래야지만 엔딩이 좋을 것 같아. 안 그러면은, 야, 근데 너무 있잖아, 대놓고. 아이씨. 미치겠네. 뭐 하는 짓이야. 근데 야, 이거 되게 좋은 전략 같아, 이거. 발소리 못 듣는 것 같아, 쟤. 2-B는 열리지 않아. 얼마 전난 놀라운 경험을 했어. 늦은 밤 야자도 끝난 모두가 떠난 그 시간, 나는 홀로 남아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. 처음엔 단순한 야자 시간을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만, 뭐 남은 김에 공부도 더 하고 좋더군. 뭐야, 나 너무 다 스킵해 버렸다. 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. 뭔가 알수 없는 기운이 내뇌 속을 직접 스며드는 느낌이랄까. 그때부터 난알수 있었지. 내가 지금까지 쩔쩔매였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걸. 이딴 것들을 눈 감고도 풀수 있다는 문제라는 걸. 그저 심리적인 위약 효과일 수 있지만,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. 그 시간 이 자리에서 공부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부터 나의 점수는 실제로 높아졌거든. 책상에도 명당이 있나? 그래, 모든 시험에서. 잠깐만. 야야야야야야, 더 읽을 수 없어. 더 읽을 여유가 없어. 이거 내려가면 설마 또 있나? 1-D만 왠지 수상한데? 오! 없어. 좋았어. 1-D만. 그래. 여기를 가야 될것 같더라고. 대발렌타인 초콜릿바. 대발렌타인? 발렌타인 아니고? 물병 하나. 템이 많네, 여기. 페이지 한 장. 페이지는 어떻게 쓰는 거야? 페이지가 메모인가? 페이지는 뭐 주워도. 아, 손. 이건 또 뭐야? 노트 위에 올려져 있던 작은 사진? 페이지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모르겠네. 피가 묻었네. 아니야, 페이지는. 가방 문 여는 소리구나. 문 앞에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문 열리는 소리인 줄. 아, 이거 무슨 은근 무서운 소리네, 이거. 페이지 이거 두 개밖에 없어. 근데 페이지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주웠는데. 아, 여기도 이렇게 있구나. 여기구나. 카페테리아에 어서 오세요. 야,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자. 야, 진짜. 이거 좀 들어가서 한번 읽자. 이게 나중에 그 선택의 순간 때 저런 걸 읽어야지만이 해피엔딩으로 갈지 몰라.
카피테리아에 어서 오세요. 학업에 지친 모든 세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이곳에서 모든 식품을 외부보다 50% 싼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 모든 판매 금액은 카페테리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. 개장 시간은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. 카페테리아가 어디 있냐? 여기냐? 여기서 이제 자판기 쓸 수 있으려나? 미나기 아 이거는 명길이네 명길이 아까 그 저거 센 척하는 놈. 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지. 뭐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바로 옆반이잖아. 우리 딴 게 아니고 전부터 너 상당히 예쁘다고 말하고 싶었어. 중학교 때부터 말이야. 으아 송글씨가 오글거린다. 언제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을래? 이거 진심이야. 여기 내 번호도 있으니 문자 보내줘. 나 진짜 걔가 선천했으니까 잘 봐달라고. PS 다현이가 나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할 텐데 진짜 듣지 마. 난 예전과 다르다고. 전 여친 냄새. 걔가 선천샷. 미나의 답장. 어 미나가 답장을 했어? 그래. 그래. 네가 바로 내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양아치야. 다현이가 다 말해줬거든. 내가 양아치 여성이나 데이트라도 할까봐? 전혀 아니거든. 뒤틀린 작사랑. 이건 아까 봤고. 그래도 야 미나가 생각이 있네 애가. 괜찮네. 이거는 쭉 직진해서 카페테리아로 간다. 아니야 카페테리아를 맨 마지막으로 간다. 어 여기 막 문 앞에 대기하고 있을까 막 무서워 죽겠네 아까처럼. 와 나 미치겠다 이씨. 와 개빨로. 오! 개빨로 씨. 남자 화장실이야 선생님 여자예요. 그건 아니잖아. 갑자기 여기 들어와가지고 야 소변기에다 오줌 넣고 가면 개 무섭겠다 야. 여자가 아닌 거지. 와 진짜 저 선생님 저거 진짜. 무슨 후각 능력이 발달하셨네. 이거 어떻게 어이고 오시는 거야 이거. 진짜 개 무섭지. 그리고 소변 소리 쫄쫄쫄쫄 나는데 화장실 그 여기 어? 그 틈 문 사이로 보고 있는 거야. 근데 선생님 어? 하면서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내 눈과 마주치고 아, 개끔찍. 천천히. 툭툭툭툭 걸어와서 갑자기 문에다 이러면 개 무섭겠다 진짜. 아씨 카페테리아부터 먼저 가야겠네.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. 왠지 저기를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 사실. 근데 지금 상황이 그닥이야 그닥.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. 한번 보자 들어가서. 이것도 페이지 아니야? 500원 하나를 찾았다. 무언가 막고 있다고? 설마? 자 페이지 한번 봅시다. 양호 선생이네? 이번에 얻은 페이지는? 새로운 양호 선생님 봤어? 완전 귀엽고 예쁘잖아. 듣기로는 20대 중반이라는데 여기가 첫 학교래. 많은 학생들이 양호 선생님을 보고 갑자기 아파서 양호실에 몸져 누웠다지?
아 이런 나도 지금 머리가 상당히 아픈 것 같아. 애들이 양우 선생님 좋아하네. 양우 선생님 스타일인가 봐. 무기가 없어요. 하다못해 의자도 내리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? 아, 너무 폭력적이시네. 여기거든? 갈 수 있다. 오 되게 평화롭다. 매점? 내가 자주 오는 곳이지. 물론 날 위해선 아니고 심부름. 일단 매점 파밍부터.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. 나는 이상한 소녀를 만났다. 걔는 우리 반 여학생 모두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매력적이었다. 그 애는 날 무시하지 않았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섰다. 난 첫눈에 뿅 가버렸다. 기세호. 세호가 걔 뚱뚱한 애 아니냐. 그치? 세호야. 세이브부터 할까? 파밍하고 하려 했지. 일단 파밍을 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면 2등 아니냐. 페이지 또 얻었네? 이건 누군가 작성이야? 안전하다는 소린가? 그 여학생은 내 손을 붙잡고서 외쳤다. 아직 살아있었구나. 정말이지. 여자애가 나보고 감격스러워하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. 소녀는 교실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왔는데 밤이라 그런지 어둡고 으스스했다. 하지만 곁에 그 여자가 있으니 여자애가 있으니 겁을 먹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. 어우 그래도 남자답네. 어? 자 보자. 내가 어? 뭐야 완전 멀쩡한 여자애가 있는데? 어? 이 여자 처음에 그 만났던 여자애 아니냐? 그치? 그 스포하시는 분들 강태 좀 벙어리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. 혜혜님 스포하지 말아달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. 뭐 일부러 낚시 스포도 있겠지. 거짓말을 스포인 것처럼. 예솔. 아 맞아 예솔이었지? 예솔 맞지? 놀랍네.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. 그래 나도 몰랐어. 혹시 너도 송 선생님 아니 그 사람을 봤니? 완전 미쳐서 학교로 돌아다니고 있어.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해. 근데 여자의 그 예솔이가 손 다쳤네. 그래도 야 멀쩡한 사람 만나서 정말 반갑다 야. 아. 좀 진정해.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 죽은 확률에 올라가.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? 근데 죽을 확률은 또 무슨 말이야? 그 사람 진짜 살인마야? 패닉 상태에 빠지면 죽을 확률이 올라간다. 그만 난리치고 조용히 해. 킬러한테 발각되기 싫으면. 얘는 킬러라고 부르나봐. 킬러?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? 그 여자 커터칼에다가 충혈된 눈을 희번뜩거리고. 그 킬러는 아마 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원인에 일정 부분에 관련이 있을 거야.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.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현실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어. 아 힘들어서 그냥 읽어야겠다. 너무 말이 많다. 무언가가 널 여기에 끌어들였어. 역설적인 로 나가게 될. 아우 이게 말이 안 돼. 역설적으로 나가게도 할 거야. 열쇠는 들어오는데도 나가는데도 쓸 수 있으니까.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. 현실과 연결되어 있어? 무언가가 날 이끌어? 열쇠? 이거 이런 스토리 디지몬에서 많이 들어봤는데?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고 그 열쇠가 나야. 그치? 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무엇이 널 이곳에 오게 했는지 알아봐. 그건 그렇고 손